안녕하세요. 땅끝마을 임선생입니다. 오늘은 우리 몸에 아주 이로운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는 머이떼 가지고요. 나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들깨를 듬뿍 갈아 넣어서요. 맛도 좋고 영양도 좋을 거예요. 나물 재료 보여드릴게요. 요거 머이떼 삶아놨어요. 머이떼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긴 거, 이파리는 이미 떼져 있는 거를 사왔는데요. 이걸 그대로 삶으려면 굉장히 큰 그릇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반이나 3등분으로 나눴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삶았거든요. 이게 삶는 거를 굉장히 중요한데요. 너무 삶으면 이게 까놨을 때 물커덩물커덩 하더라고요. 이게 껍질채에 삶기 때문에 그 정도를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끓는 물에 넣어가지고 여기 두꺼운 부분을 먼저 넣어요. 물속에다 넣어가지고 잠깐 있다가 다시 다 집어넣은 다음에 한 4분 정도 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사각사각한 익은 정도로 너무 물커덩해지면 이게 막 흐물흐물해져가지고 맛이 좀 덜하니까 한 4분 정도, 5분 이내로요. 이 양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그렇게 삶았어요. 그런 다음에 껍질을 벗겨야지 이게 잘 벗겨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잘 벗겨져요. 이게 그냥 생일 때 벗기려면은 벗겨지기는 잘 벗겨지는데 손에 까만 물이 배고 좀 더 성가셔요. 그래서 이거를 삶은 다음에 이렇게 벗기면 아주 잘 벗겨져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 벗겨졌거든요. 요거는 경상도 쪽에서는 고추장이나 된장에 박아놨다가 이렇게 장아찌로 먹어요.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벗겨내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나물 하려면 잘라줘야 되는데 큰 거는 이렇게 한번 자른 다음에 저는 나물이라서 좀 부들부들하게 되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더 잘라요. 이게 성가시면은 그냥 그대로 통으로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나물이 이렇게 착착 감기는 게 좋아서 조금 더 가늘게 하는 편인데요. 가늘면은 약간 길어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이 정도 길이면은 지금 20cm 정도 되는데요. 이거를 한 3등분 하니까 적당할 것 같아요. 이거 좀 굵은 부분이에요. 굵은 부분은 이렇게 3등분을 하고 이게 조금 가는 부분은 이렇게 한 번만 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손질을 해놨어요. 요거를 잠깐 담궈 놨다가 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준비해 둘 게 제가 다시마 육수를 준비를 해놨어요. 이거는 다시마를 물에 담궈가지고 뭐 하룻밤 정도 놔둔다거나 아니면 시간이 없을 때는 지금 저는 물 4컵에다가 다시마 한 사방 15cm, 20cm 정도 되는 걸로 냄비에 넣고 우르르 끓으면은 불을 끄고 한 2, 30분 두면 이렇게 맛있는 다시마 육수가 되거든요. 그렇게 준비를 해서 이렇게 놔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섬유질이 많은 나물이라서 이런 나물들은 들기름, 들깨를 사용하면은 훨씬 맛있어요. 그래서 들깨를 준비를 해놨거든요. 들깨 씻어가지고 이거는 그냥 시중에서 팔면은 다 돌 없이 이렇게 바로 쓸 수 있게 돼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들깨는 물에 씻으면 둥둥 뜨거든요. 뜨는 위에 것만 건져내가지고 쓰면은 돌 없이 쓸 수가 있어요. 이제 들깨 좀 갈을 거예요. 요거 들깨는 한 컵을 제가 씻어놨어요. 그래서 믹서기에다 넣고 다시마 육수 만들어 놓은 거를 한 컵을 부어요. 맹물에 하셔도 괜찮은데 다시마 육수 하면은 조금 더 맛있어요. 그래서 갈아 볼게요. 요거를 이제 고운 채에다 내려요. 이게 너무 곱게 갈면은 껍질이 좀 많이 들어가니까 갈아서 쓰는 게 저는 더 맛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쓰는데 그냥 편리하게 들깨 가루를 넣어서 만들어도 되는데 직접 갈아서 하는 게 저는 향도 좋고 맛도 좋고 들깨가 가루로 해놓은 것보다는 통으로 있을 때 산패가 좀 덜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그냥 가루 안 쓰고 이걸로 써요. 그래서 여기 물을 남은 거를 조금 헹구기도 하고 여기다도 헹궈가지고 이렇게 걸르지 않고 그냥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조금 더 부드럽게 드시려면은 이렇게 걸러서 하시는 게 더 좋겠더라고요. 지금 제가 여기 넓적한 채가 고운 게 있어서 거기다 했더니 내리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이렇게 음식을 하면은 도구 선택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요 정도로 국물이 나오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또 뭐를 섞냐 하면은 찹쌀가루가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찹쌀가루를
이렇게 좀 들어가주면은 윤기도 나고 약간 거룩해지고 두 개만 넣어서 이렇게 잘 섞어줄게요. 찹쌀 가루가 집에 없다면은 요거 들깨 갈 때 찹쌀을 좀 불려놨다가 같이 가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나물을 볶아보도록 할게요. 볶으면서 양념 들어가는 거는 말씀드릴게요. 이게 많이 데치면은 좀 누렇게 돼요. 이렇게 초록색이 조금 남아있게 살캉하게 데치면 되겠어요. 자, 이제 팬을 달궜어요. 거기다가 들기름을 볼 거예요. 저희는 생들기름 쓰는데요. 그러니까 불을 달게 하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나물을 넣어요. 볶아줄 거예요. 들기름 향이 아주. 이게 나물이 생나물일 때 500g이었는데 제가 다 손질해갖고 삶아서 보니까 400g이 되더라고요. 껍질까지 나가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간을 하시면 돼요. 여기에 너무 무르지 않게 삶아서 많이 줄지는 않네요. 이렇게 사각사각 마셨을 것 같아요. 이제 조금 그래도 숨이 죽어서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좀 낭창낭창해졌어요. 뻣뻣하지 않고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자, 이제 이렇게 볶아줬으면 여기다가 이제 소금 간을 해요. 다 넣을게요. 마늘도 한 큰술 정도 다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넣고 간을 해요. 다른 양념은 안 하셔도 돼요. 너무 양념이 많으면은 오히려 맛을 해칠 것 같아서 이 정도만 넣을게요. 이렇게 넣으시고 여기다가 아까 다시마 국물 남은 게 있을 거예요. 하나 정도를 넣어요. 이거는 물이 저분저분하게 있는 그런 나물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익혀주도록 할게요. 맛이 어우러지죠, 이제 양념들하고. 그리고 다시마 국물이 여기 나물에도 좀 들어가고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맛이 어우러질 거예요. 하나 먹어볼까? 그렇게만 먹어도 맛있어요. 당장 들깨가 없거나 그러면은 요 정도만 해갖고 먹어도 맛있네. 물 넣어가지고 한 소금 더 끓을게요. 이렇게 고운 채에다 내려놓으니까 색깔이 하얗고 고운 거예요. 그대로 쓰면은 껍질까지 다 먹게 돼서 좋긴 하지만은 좀 거칠지, 검고. 모이나물은 단독주택들에는 여기 약간 그늘진데 몇 개가 나 있으면은 계속 번져갖고 해마다 많이 따먹을 수가 있더라고요. 특별히 따로 심지 않아도. 이게 봄나물 중에서도 그렇게 약성이 좋다고 얘기들이 많아 하더라고요. 항암에다가 항염에다가 뭔가 영양이 다 들어있다고. 자, 이렇게 이제 찹쌀가루 넣은 게 어우러지면서 이렇게 걸쭉해져요. 한번 먹어봐. 맛있지? 고소하다. 이게 훨씬 맛있는 것 같아. 너무 많이 삶아져가지고 물커덩물커덩 하면은 식감이 영 안 좋더라고. 근데 이게 껍질이 있기 때문에 또 얼만큼 삶아졌는지를 가늠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자, 이렇게 해서 다 끓었어요. 맛있는 나물 완성입니다. 어, 맛있겠다. 이제 담아보겠습니다. 파스타 같아. 그러니까 이거 파스타처럼 먹어도 되겠다. 이렇게 놓고 따뜻하게 그대로. 스프처럼. 국물하고. 이게 물이 저분저분 있는 게 그냥 마른 나물보다 더 나은 것 같더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들깨를 조금 넣으면 어떨까 싶어요. 고명처럼 같이 먹기도 하고. 이제 완성한 걸 먹어봐야 되겠지? 그릇들로 가까이 줘봐. 드셔보셔요. 들깨 국물에서 그 걸리적거리는 게 하나도 없지. 진짜 너무 부드럽고 고소하네. 이런 나물 같으면은 한 그릇 뚝딱 먹어도 뭐 그치. 씹는 맛도 있고 머위도 맛있고. 자, 이렇게 해서 들깨 머위 나물 완성됐습니다. 맛있게 드세요.